여보세요? 아. 뭐야? 네. 왜? 그니까 네가 뭐 한 말 뭔 말인지 알겠는데. 근데? 근데 네가 원하는 거 다 보여주겠다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글쎄, 글쎄, 회사에 네? 나오지 않아도 알지 않을까? 그니까 네가 원하는 거 뭐 증거라며.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래네. 나오라고 눈으로 보여주겠다고 네가 원하는 거 다. 그래. 너 안티 보고 그러는 거 다 알아. 안티? 네가 컴퓨터 검색해보고 그러는 거 다 안다고. 그러니까 네 눈으로 보여줄 테니까 나오라고. 그리고 해줄 얘기 있으니까 나오라고. 아 근데 거기 갈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럼 뭐 어떡하다고? 일단 오늘 가서 신고한 상태고. 뭘 신고했는데? 뭘 것 같아? 뭘 신고했는데? 글쎄, 뭐겠어? 난 모르겠는데? 뭘 신고했는데? 한마디로 니들이 사기쳤다는 거. 확실해? 사기인지 아닌지? 그래. 그러면은 내가 지금 메이플 앤 프렌즈에 아니면은 특판조에 니들이 없다는 거 그거 니한테 들었는데 그거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겠어?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755회 니 말대로 등록된 거 메이플 앤 프렌즈라고. 메이플이라고. 근데 그래서 그게 아니 만약에 내가 말한 게 맞으면 어쩔 건데? 뭐가 맞다는 건데. 자, 들어. 니들이 메이플 앤 프렌즈에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메이플 앤 프렌즈에 고객 등록을 했다고 했지? 너 직접 와서 니가 회원과 인포를 작성했지? 그래, 내가. 어, 그리고 니가 직접, 아니, 그래, 들어봐봐. 직접 그래. 와서 지점에 등록하고, 니 정보 등록하고, 뭐지? 맞나 아닌가 전화 통화하고 다 했어? 너 와서 등록 안 했잖아 아직. 등록 안 했다고? 더 있어? 등록 안 했잖아 니가. 그러니까 당연히 니가 니 이름이 등록이 안 되어 있지. 아니 이봐 신청서도 등록했고 아니 신청서도 등록을 했으니까 본인이 했으나, 떴어. 근데 본인이 직접 가서 본인이 직접 가서 지점에 등록하셨냐고요. 본사 직원이랑 직접 얘기해서 등록하셨냐고요. 아직 안 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거 하러 오라고 했잖아. 아니 그걸 굳이 내가 해줘야 돼? 원래 네가 해야 돼. 그럼 내가 하리? 네가 해야 돼. 본인이 직접 하셔야지 개인정보인데. 그럼 그걸 내가 할까? 대리인이 할까? 대리인에 동의했어? 안 했잖아. 그럼 네가 와서 직접 해야지. 그래서 나오라고 한 거잖아. 그리고 직접 등록하고 뭐 회사가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지 어디 제출 건지 다 보여주겠다고 증거. 그래서 나오라고 했잖아 내가. 아 근데 그럼... 네가 나올 필요 없다며. 볼 필요 없다며. 아 그럼 특판조나 그런 공정인 거짓말을 한 거네? 응. 아, 거짓말을 했다고? 공정인은 네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의심한다는 거야. 뭘 얘기하고 싶은 건데, 나 대체. 공정에 내 이름이 등록된 게 아니라, 공정에 우리 회사 이름이 없다고요. 등록번호 755란 이름도 없고요. 755라서 거기 설명해준 사람이 755래? 뭐라고? 755번이란 소리를 어디서 듣고 얘기를 한 거냐고 나한테. 어디서 들었냐고? 그 설명해주는 사람이 755번이래? 아니지. 자, 난 분명히 니들이 755에 등록되었다고 들었어. 그것도 가혜민이란 사람한테. 그리고 그 후에도 디렉터님이 특수판매조합에 등록되어 있다고 비전 때 또 설명해 주셨고. 그래서 특수판매공개조합 사이트에 들어가서 755번을 검색해봤어? 관계 그거 회사로? 뭐라고? 다당대 회사에 755번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검색을 해봤냐고. 특수판매공개조합에. 그래 검색해봤더니 없더라고. 그러니까 없다. 근데 그래서 못 믿겠다. 그리고 심지어 그 회사가 메이플 앤 프렌즈인데. 어. 근데
잘 찾아보니까 말이야. 메이플 앤 프렌즈에서는 너네하고 계약을 끊은 지 좀 됐고, 심지어 출고도 하지 않아. 계약을 끊은 지가 좀 된 게 아니야. 아니, 그래서 내가 보여준다고. 왜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건지, 안티에 왜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지 보여주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오라고. 네가 저를 못 믿겠으니까 눈으로 보라는 거 아니야. 눈으로 봤는데도 못 믿겠으면 그때 뭐 신고를 하시든 우리가 사기를 신고하고 뭐 법정 소송을 거시든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안티가 문제가 아니라 그럼 이거 한번 설명해 볼래? 아니 설마 여기서 계속 말싸움할래 저랑? 아니면 카톡으로 계속 말싸움할래? 소리 없잖아. 소리 답답하잖아 지금. 아, 내가 할 만하고 너도 할 만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시라고요. 아니 왜 굳이 나와서 물어봐야 돼? 한가해서 내가 너를 저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아? 그래 당연히 한가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나와서 직접 물어보시든 눈으로 확인을 하시든 뭐 기관에 가서 따지시든 하시라고요. 그러면은 왜 이거나 이게 안 되는지 이게 왜 아닌지 설명해봐. 네. 왜 다단계 판매업은 대출 권유를 하지 않을까? 뭔 소리야 그게? 뭔 소리냐니. 아니 니가 지금 질문이 다단계 판매업에 대출 권유를 하지 않을까? 라고 물어봤다 나한테.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단계 다단계 대출 권유를 하지 않는다겠지. 그러지 않아. 우리 권유 없어?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네가 그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한 거지. 아니 어떻게 뭐 대출 권유는 뭔지 알아? 대출 권유라는 게 뭔지 알아? 무조건 권유. 네가 시작을 하려면 대출을 해야만 해라고 하는 게 권유라는 거야. 어찌됐든 대출을 하게 만든 건 대출 유도가 아니고? 네가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 근데 네가 돈이 없다며.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대출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고 네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했어. 그게 권유야?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준 것 뿐이잖아. 여러 가지 방법을 있지. 신용카드로 할부로 긁어도 되고 엄마한테 빌려도 되고 친구한테 빌려도 되고 방법은 많지. 그 중에 하나가 방법이 대출이라고 얘기한 것 뿐이잖아. 그게 권유야? 그런데 왜 대출율이 높을까요? 뭐? 네가 대출이란 방법을 하겠다며. 그걸 도와준 것 뿐이다. 너가 뭐 대출 무조건 하라고 그랬어? 이랬더니? 너도 지금 내 말이 이해가 안 가지? 이해 안 가는 게 아니라 난 어차피 들을 것 다 들어서 할 말이 없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저랑 해줄 얘기가 있으니까 와서 들으시라고요. 본인이 있든 서류든 뭐든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닌데 난 이미 다 들었는데. 뭘 들었는데 네가? 우리 회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변해갈 건지 앞으로 마케팅 바뀐 게 어떤 건지 다 들었어? 못 들었어. 아니 그걸 내가 왜 굳이 왜 들어야 돼? 네가 못 믿겠다며. 그러니까 믿게 해주겠다고. 아니 네가 들어보고 정 못 믿겠으면 그냥 관두시라고요. 싫은데? 네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한테 그냥 소리만 안 들었고 갔으니까 하는 말 아니야. 네가 와서 파기를 하든 뭐 철회를 하든 네 마음대로 하시라고. 아니 정확히 근데 그걸 내가 대리로 해줄 필요가 없잖아? 네가 와서 직접 하셔야지. 근데 내가 와서 수령하지 않아도 난 받아갈 방법이 있단 말이야. 하, 답답하네 진짜. 근데 뭘 신고했고 누구 신고했는데? 궁금해? 뭐? 궁금하냐고. 얘기해봐. 뭘 신고했고 누구 신고했는데 어떻게 신고를 했는데? 뭐 누가 됐든 마찬가지겠지. 얘기해봐. 왜? 누구였으면 좋겠어? 나가 없으니까. 당당하니까. 아 그래? 그럼 할 말 없겠지? 그럼 할 말 없는 거다? 아 그래 누구 신고했냐고. 그래서 글쎄 말해줘야 돼? 말해봐. 너도 원하면 얘기해봐.
글쎄요, 난 그거 말고는 말할 이야기 없는데. 듣고 싶은 너도 와서 경찰서, 나 경찰서에 갈 거니까 같이 와서 듣든지. 내가 왜 같이 가야 돼, 그럼? 왜? 굳이 너만 필요할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 정당하면 되게 해보라고. 누구 신고했고, 뭘 신고했고, 어떤 내용을 신고했는지. 네가 신고했으니까 네가 제일 잘 알 거 아니야? 아. 난 알고 말했으니까 너한테 더 할 말 없고, 그냥. 할 말 없으면 진짜 끊으라고 그런 거 이미 알고 있는 거 굳이 말하지 말고. 그래, 당연히 네가 아는 게 그게 다가 아니니까 당연히 할 말이 없으시겠지. 네가 아는 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본 것뿐이니까, 안티를 들고 생각하고 있는 것뿐이니까. 글쎄, 인터넷뿐인데 왜 인터넷뿐인데 왜 재판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왜 대출을 받았을까. 대출받는 게 그렇게 무섭니? 대출받는 걸 왜 이렇게 집착해? 우리가 하라고 강요했어? 네가 하겠다고 한 거지? 하겠다고 해서 도와준 거지? 뭐 어찌됐든 난 지금 할 말 없어. 너도 할 말 다 한 거 아냐? 아, 나 의미 없으니까요. 뭐라고?